자, 여러분, 이제 19번을 해 나가도록 하죠.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 꼭 함께 나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정비법상 정비 기반 시설하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 이걸 잘 짝짓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에 1번. 왜 틀렸냐? 정비 기반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부터 경로당을 말한다? 이게 틀렸죠. 그게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고 공동 이용 시설을 그려야 돼요. 공동 이용 시설이란 바로 우리는 약자로 놀, 마, 작, 새, 집, 구경, 타, 화, 수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말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장, 다가소, 화장실, 수도. 이것들은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것이고요. 정비 기반시설은 정비구역에 정비할 기반시설이죠. 그래, 어떤 것을 정비 기반시설 하냐? 도로,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뭐, 광장, 녹지, 그 다음에 뭐, 하천, 공공공지 등등등. 또그 공동구.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하죠. 자, 여러분들 요약집에 그 구분해서 딱 체크를 해놨으니까 요약집을 통해서 다시 한 번으로 꼭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들어가죠. 정비법령상, 그리고 여기 정비 기반시설에는 국어, 도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국어도 역시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재건축사 분리한 정비 계획을 위반한 시효. 이것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요. 과거에 이게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 이 재건축사 분리하기 위한 정비 계획 위반을 할수 있는 지역은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2번부터 5번까지 딱 묶어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설문에 있는 내용을 딱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가능 지역에서 2번부터 5번까지 봐주시고요. 1번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것은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역. 자, 그 다음에 21번 들어가겠는데,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시간 내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자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풀어줘라 라고 해제문을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는가?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죠. 이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 안에 있는 토의등은 소재가 있다. 여기에서 재개발을 한다?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내세워가지고 시행령으로 등극을 시키죠.
그래, 이 재개발의 경우는 그 조합을 만들어서 등극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재건축은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바로 직접 사업을 못하고 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있죠. 재건축 정비사업자. 그래, 이 정비구를 딱 정구시하면 이 안에서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개발이 못한다 함부로 이거죠. 그래,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정비구를 정구시했는데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토지등록소유자 너네들 빨리빨리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 신청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기간은 2년 주겠다. 이거 2년에 하자면 이 구역 해제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승인을 이 기간 내에 받아갔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고, 야, 승인받아도 추진회 측에서 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라. 이 기간도 2년 주겠다. 하자면 해제해버리자 이렇게. 그래, 2년에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 합시다. 오늘날 등기치면 조합은 설립되죠. 그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야, 인가 받아갔다면 그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시장군수한테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기간 내 하자면 해제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기간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진회 구성할 때 서로 위원장 해먹으려고 돈 뿌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쉽다 그러면 바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지원해. 야, 너네들 추진회 굳이 만들지 말고 나를 따라라 해서 내가 다 가르쳐 주니까 서류 준비해서 나한테 인가받아 와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걸 공공지원사업이라고 하죠. 공공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이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바로 3년 주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해제해버리자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이네들이 20명 미만이어가지고 조합 안 만들고 직접 이자가 시행돼야 된다. 그럴 때는 야, 정비구 지정 고시부터 너네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바로 시장군수한테 5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년으로 바꿔야 되고요. 2번은 공공지원사업이니까 3년으로 바꿔야 되죠. 3번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추진의 승인 떨어지면 조합설 민가는 2년. 4번은 맞죠. 5년.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5번은요. 의무적 해제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 없고요. 다만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참작해서 해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30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자, 22번. 재개발 사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5번이 맞죠? 투기 과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관리 처분기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업장 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 양수한 자가 있다. 그러면 이전 투기권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 투기 과주니까. 그래서 조합원 취를 주지 않고 바로 손실보상에서 내보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그래서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양수를 받으면 조합원 취를 주는가? 바로 매매 증여가 아닌 상속, 이혼,
이런 사유로 양수를 받았다. 양수하냐는 조합원 쥐를 줍니다. 투기권 아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1번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관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그래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 포함된다. 2번 이것도 했던 거죠. 재개발사업은 시행방법 두 가지 있다.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하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둘. 이것에 의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없다 아니라 있다. 3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이 안에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호소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호소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여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틀렸어. 원칙은 설립해야지만 외주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여기가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 시행됐다.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였다. 그 자들이 조합을 만들고 직접 시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내세워가지고 시행자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꼭 아셔야 돼요. 4번. 4번은요.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었다. 그때 조합의 구성 조합원은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강제로 다 조합원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 하겠다라고 조합 만들었다. 그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만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 조합이 되죠. 그때 동의하지 않는 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매도 청구를 당하는데 그때 바로 매도 청구를 당한 게 아니고 응답을 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사업 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 딱 확정돼요. 그날부터 30일에 다시 한번 해답할 것을 촉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2개월 줍니다. 해답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이 지날 때 멍 때리고 있다면 반당구 간주해서 바로 이견의 매도 청구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4번. 4번은 재개발 사업이 나왔는데 재개발 사업을 지워버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바꿔야 돼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에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인 비조합원에게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죠. 해답 촉구는 재건축 사업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촉구를 하고 2개월 시간을 줍니다. 그 기간 내 응답이 없다 그러면 반당구를 간주하고 그 다음 2개월 내에 다시 매도 청구에 들어가죠. 자, 23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다? 틀린 것. 답은 3번인데 이 조합장,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제기한다.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걸 자기 소송, 자기 계약하는데 그때 조합장은 어떻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조합의 대표자죠. 그래서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조합장이 자기 조합을 우선해서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우선시해서 챙기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우선시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장 너 그런 거는 네가 조합을 대표하지 말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 네가 소송을 하든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 이 말 틀렸어.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자, 중요하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가. 역시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이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법인 등기 치니까 법이 되는 것이죠.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조합장이에요.
이런 이사라든가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인데 모든 경우에 조합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을 상대로 자기 소송을 제기한다. 자기 결체를 한다. 그때는 그 자들은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죠. 이사가 그에 관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자기 소송, 자기 계획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할 때에도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24번 들어가죠.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시장, 군수 등은 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받는 자죠. 인가신청을 받았던 건 중 일정한 경우는 자기가 인가 딱 결정해서 준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게 이 관리처분이 옳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때 검증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있는데 그리 보냅니다. 그때 어떤 사가 있으면 보내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죠. 자, 이 시장 군수 등은 조합원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10을 5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조합장 같은 시행자 시장 군수 등한테 신청해놨어. 그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시장 군수 등에게 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아셔야 돼요. 조합은 5분의 1 이상. 그리고 인가신청 들어가면 그날을 기준해서 빨리 해야 돼. 15일 이내. 그래서 그 기간 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인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자들에게 시장, 군수 등이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보냅니다. 그때 요청받았던 그 검정기관은 돈 달라 하겠죠.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시장 군수 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이때 5번의 사유에 걸려들었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오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을 조합 같은 시행자한테 받았다. 그러면 며칠 내 인가협을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느냐. 그때는 60일이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자, 아무튼 5번 틀렸고요. 2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적용하자. 해서 건축물로 시설군을 9개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고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들이 있죠. 건축물 용도는 30가지가 있어요. 30개. 그걸 그 전 모의고사 문제풀이할 때도 해드렸죠. 9개 시설군. 30개의 용도. 그래, 자산, 전문, 연교, 건축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자, 산운창, 공인, 자묘장. 이 표를 좀 외워야 용도 변경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고 이걸 외우지 못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찍고 가는 것이 현명하죠. 다른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 방발, 문문, 종이관, 영, 판우수, 제종, 근생종, 다중생활수, 교교, 은호수야, 근근, 1종, 2종, 2종 중 다중생활수는 올라갔습니까?
주주 업무 교국. 그동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죠. 1번 자동차 관련 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서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수 시설은 틀렸습니다. 운수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산업 등 시설군. 2번은 맞아요.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자원 순환 관련 서류, 여기에 자원 순환 관련 서류 들어가죠. 맞습니다. 2번. 3번 공장이 나왔죠.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이죠. 그래서 전기 통신 시설군이 아니에요.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산업 등 시설. 4번 수련시설. 수련시설은 여기에 속하죠. 교육복지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죠. 5번 종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죠. 종교시설이 여기 있잖아요.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해당하죠.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표를 외워야만이 용도 변경이 문제에 됐을 때, 문제 나왔을 때풀수 있다고 그랬죠. 자, 26번. 건축법령상 건축화 등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화를 신청한다. 그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해 나가고자 하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축화를 신청해야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외주로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내면 건축화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건축물의 용도가요, 공동주택이고요, 분양 목적입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을 하려 한다. 그럴 때는 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자들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서 건축을 신청해라. 외해가 없다.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서 그걸 내야 건축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게 3번의 내용으로서 등장한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에 대한 건축화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틀렸죠. 이유가 필요 없어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할 때, 하거나부터 사용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몇 가지 싹 지워버려야 돼요. 몇 가지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 끝에 하야 한다. 확보도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27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신고 틀린가?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6대 광역시도 아닌 시가 있다. 이 시는 팔도되어 있는 시가 되겠네요.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도 안에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죠. 이런 시는 특별시도 아니고,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죠. 광역시는 6개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그런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닌 시함이란 기초자산시를 말해요. 이 팔도 안에 있는 시에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신청을 할때 누구한테 가느냐? 반드시 이 시장한테 가지.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니까 갈 일은 없어요. 시장. 이때 시장이 건축화를 신청받았다. 그때 자기 혼자서 하는 건이 있고, 미리 도의사님한테 승인 떨어지면 그때 허가권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받는가? 이걸 사전승인 대상이라 하죠.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이 건축물의 규모가 21층 이상이다. 그리고 바로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이다. 이런 건은 도시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이런 대형건이라도 그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럴 때는 도사님한테 승인 안 받고 시장이 허가 처리를 해도 된다.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3을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의사님한테 가서 허가받은 듯 틀렸죠? 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봤습니까? 시장에게. 그래서 도의사가 틀렸습니다.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과 대수는 있죠.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한다 대수할 때 그때 신고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신고 대상을 특정하고 있죠. 그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신고 대상인데요. 3번에 보면 이 건축물의 대수원을 할 때 어떨 때는 신고하면 되느냐? 규모가 적어야 돼요.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어야 돼. 미만. 미만이고 동시효과입니다. 층수는 3층 미만이어야 돼, 미만. 이런 건축물 있다, 이걸 대수한다, 그때는 대수원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연면적 200종부터 이고, 그러면 200종부터가 포함되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미만이 들어가야 돼. 이고 할 때 이자 앞에 이고 할 때 미만이 들어가야 돼. 미만이고, 3층인 인자가 틀렸어. 인자 앞에다가 3층 미만인 그래야 돼. 그래,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는 대수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규모 벗어나다 그때 대수한다, 그때는 허가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음은 다 신고 대상이고요. 29번 건축법령상 내용인데 틀린 거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는 허가권자가 지정하죠. 이건 건축상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해요. 지정할 때는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그런데 왜가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하나, 이 공간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땅이에요. 그따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인의 심을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정된 도로를 없애버린다, 이걸 폐지라 하죠. 이 도로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걸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도로를 폐지한다, 지정된 도로를 변경한다, 그때는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동의를 절대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3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받지 않아도 그 말 주고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받아야만 된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30번. 건축법령상 피는 안정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통과하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서 건축물을 신청하고 싶다. 건축물을 신고하고 싶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등의 변경 신청을 하고 싶다. 그때 복수로 다 할 수 있어요. 복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예컨대 이 하나의 건축물 있다가 1층은 제1종 근생 넣고요. 2층은 주택 넣고요. 3층, 4층은 바로 종교시설 늘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용도를 복수로 해서 건축가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용도 변경할 때도 용도 변경하가 신고 다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재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복수로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 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 주거적을 때 일이 잘못 들어서가 지워버렸어요. 주거적만 남겨놓고요. 자, 그건 통과하고 31번.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 강제금 설명 옳은 거리게 돼 있죠. 2번이 맞은 거죠. 이 공동주택의 세대 면적이 60평부터 이하다. 그럴 때는 그 건이 위반 건축물로서 걸려 들어와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산정 부과하려고 할 때에 봐줍니다. 불쌍하니까. 규모가 큽니까 적습니까? 60평부터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런 친구 걸려들으면 이행 강제금 계산해 보았더니만 건축법령에 근거해서 300만 원 왔다 그러면 300만 원 부과하지 말고 절반으로 깎아주자 이거죠. 그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공동택의 세대 면적이 60평부터 이하인 경우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을 범위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금액을 부과한다. 맞았습니다. 면적을 아셔야 돼요. 몇 조금부터 이해할 때 이렇게 깎아준가. 60. 과거에는 85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규모를 더 줄였어요.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이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로 건축 중에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죠. 야, 언제까지 위반된 사항을 시정해라 라고 시정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이행 강제금을 그때 부과하는 것이죠. 이때 부과할 때는 바로 1년의 이행 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건데요. 1번 틀렸습니다. 매년 이래 이게 틀렸죠. 매년 이래가 아니고 1년에 이해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던 농지소유자가 6개월 기간을 주면서 팔아라 명을 때렸는데 시장구청장이 그 명을 거행했다. 그러면 그때도 이행 강제금 나가죠. 그때 이행 강제금은 그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매긴 감정가액하고 그 농지에 개별 공시가 있는데 그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25%를 때립니다. 그때 부과일수는 매년 거기는 한 차례씩 반복 부과하죠. 근데 건축법은 1년에 이행에 포함해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3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을 이행했어. 이행 강제금을 2천만 때렸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놀래가지고 오늘 시정을 이행했습니다. 시행명령을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가 됐는데 이미 부과했던 이 2천만 원은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 위반자는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권을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3번. 허가권자는 이방을 주는 건축주로서 시행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줄 거예요. 새로운 이행강령 부가 거기다 딱 줄 것이에요. 새로운 이행강령 부가 밑에 있다. 부가는 즉시 중지하되. 부가는 즉시 중지하되. 밑자 지워버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무 징수는 꼭 해야 한다. 징수는 해야 돼. 그건 봐주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자는 납부를 꼭 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즉시 뭐 중재하는 틀렸죠. 4번. 이 신축 또는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말이죠. 5세대 이상 증가시켰다. 왜? 돈 벌라고. 돈 벌라고. 또 다가구 주택도 다섯 가구를 더 늘려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쪼개놨다. 불법으로. 이런 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세게 부과합니다. 이때 얼마를 부과하냐? 허가권자 이행 강제금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분의 1까지 지워버리고 100분의 100만큼 가중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도 지워버려요. 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가권자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들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장 허가권자 아닙니까? 이네들 다 선출직이죠. 선출직이니까 다음에 재선을 생각하면서 부과를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했어요. 걸리면 봐주지 말라. 하여야 한다. 가중 부가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가중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100의 100이라는 것은 내가 이행 강령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래 100만 원인데 보니까 이렇게 영리 목적을 가지고 걸렸어. 그럴 때는 100의 100이니까 원래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이행 강령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그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꽃배기 2000만 원을 때려버려라 그 말이죠. 가중 부과합니다. 가중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앞에다 부가 해야 한다. 5번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내가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3층짜리. 그다 걸렸어요.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으로서 수사기에 나서 잡아다가 기소해서 검사가 법원에다 해부시키죠. 판사가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해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법 제41조에 근거해서 형의 이름을 빌려다 부관돼서 행정형벌이라 하는데 이런 행정형벌은 위반된 행위가 한번 걸리면 한번 부과가 끝이에요.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작용해서 한번 부과가 끝입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 대상에 벌금 뭐 3천만 내라 해서 그자가 벌금 냈다 가정합시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방은 좀 그대로 멀쩡하게 서 있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법을 근거해서 허가권자 그 건축물 언제까지 해체하세요? 라고 시정을 내려요. 그 명을 내렸는데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명령을 이행토록 강제하게 해서 이행 강령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주택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